원래 동문불체라는 건지. 안녕하세요. 저 슈퍼버 최선에 나왔는데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 수발원이라고 못 나갔어요. 좀. 손님이 어디 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요? 한번 보세요. 손님이. 거실이 텅 비었구만. 아, 무슨 소리래요? 아니 손님이 어디 계세요? 아 귀한 손님이에요 진짜. 깨끗한데요? 그토록 귀한 손님이 누군고 허니? 여기 있잖아요. 아니 어딜 가리키는 거야? 여기 아주 점잖게 어디요? 자태를 뽐내고 여기 있잖아요. 어? 예, 네, 나비. 어머. 이 나비 아니에요, 나비? 어? 예, 나비. 사람은 나비네. 나비죠. 날개짓 하는 걸 보니 살아있는 나비 맞네, 맞아. 너 진짜 나비 맞죠? 나한테 와. 아니, 대체 어찌된 일인지 보면서도 아리송한 광경. 이 염동설 안에 이렇게 귀하게 찾아왔어요. 우리 요즘 춥거든요. 네, 아직도 추워. 귀한 호랑나비가 집안에 있으니 그간 외출도 않고 두문불출했다는데. 호랑나비는 고기도 참 귀하잖아요. 이 나비 직접 키우시는 나비예요? 아니에요. 지가 자연으로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와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어왔나. 아파트인데요. 자고로 나비는 번데기로 겨울을 나다 4월경이 돼야 성충으로 변한다는데. 추위가 계속됐던 2월 말 이런 날씨에 제 발로 찾아온 나비라니 이건 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겨. 이러면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나비가 있어요? 눈보라기. 그러니까 신기하죠. 바깥에 있으면 얼어 죽지. 근데 어디서 왔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혹시 주위에 나비를 키우는 집이 있다면? 나비 키우신 분 계세요? 몰라요. 전혀 아니요 들어본 적 없는데. 다 잠기했잖아요. 게다가 겨울이라 문도 잘 안 열 뿐더러 모든 창문엔 방충망이 달려 있어서 작은 구멍 하나 없다는데.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있는 데다가 방충망까지 있어요. 이중문이라 들을 데가 없어요. 대체 어디서 와서 거실 한 구석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은 것인지. 이리 와봐. 그런데 이뻐라. 여긴 이미 봄이에요.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을 타고 올라가는 않아요. 녀석. 어디로 올라갈 거야? 오. 오, 어서 와. 보통 옷기만 다 흘러쳐도 도망가기 바쁜 게 나비건만. 나무 타는 것 마냥 아주머니 계속 올라가네요. 사람 말 알아듣나 봐요. 아우 잘 가네. 어디까지 갈 거야? 아이고 잘 오네. 아이고 이뻐라. 저렇게 꼭 저 둘이 대화하고 저렇게 움직여주고 지금 어깨 한 바퀴를 다 돌아 너 날아가잖아 이제. 어깨 정상 정복하고는 기분이 좋은지 훨을 날아다니는 나비. 자기가 주인공인지 알아봐요. 아무리 그래도 이리 오란다고 오겄소. 그 순간 대체 왔다. 우와 이야 얼굴에 얼굴에 앉았네요. 나비가 왔어요. 얼굴에 앉았어. 어디까지 갈 거야? 꽂힌 줄 아나봐요. 어디까지 갈 거야? 나 잡아봐라. 잡을라 치면 도망가고 밀당을 좀 아는 녀석.